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느끼한 음식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찾고 하다 보니까 아몬드가 견과류 중에서 가장 맛있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드시는지 봤더니 세상에, 오이를 마요네즈에 찍어 드시네요. 이거 살찌는 진흙길 아닌가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아몬드를 가지고 만든 살이 안 찌는 마요네즈예요. 그럼 그렇죠. 마요네즈 하나도 똑소리 나게 드시네요. 아몬드 마요네즈 만드는 것도 간단합니다. 아몬드에 두부와 올리브유, 소금을 넣고 믹서에 갈아주기만 하면 건강 마요네즈 완성! 아침 식사 대용으로 좋은 쉐이크는 아몬드에 바나나와 우유, 꿀을 넣고 또 갈아주면 끝! 정말 간단하고 쉽죠? 이게 바로 43kg 감량의 기적을 만들어낸 식단입니다. 식이요법이랑 운동을 병행하면서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은 누구나 다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다면 뱃살 완전 정복을 위한